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. 이 3개월 동안 유튜브를 어떻게 진행하여 왔고,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, 노하우 또제 경험,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저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보시는 이 노트 안에 앞으로 제가 영상을 녹화해야 될그 자료들을 이렇게 순번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쭉 넘버를 책정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. 이렇게 쭉 메모를 순별로 쭉 해가면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고 또 내일은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서 이렇게 수백 개를 지금 해놨는데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앞으로 향후 뭐 3년 이상 동영상은 1000개 이상을 찍을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이 노트에다가 지금 현재 메모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. 저는 현재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영상에 이제 40개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녹화하고 유튜브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뭐 1000개, 2000개, 3000개 이렇게 동영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A4 용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A4 용지는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제가 약 200명 남짓밖에 3개월 동안 되지 않는데 조회수는 급속도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 내용이 발톱 무좀과 손톱 무좀 거기에 관련된 영상인데요. 날씨가 지금 너무 무덥기 때문에 무좀에 노출되기가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.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무좀을 미리서 예방을 하고 또 무좀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무좀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해서 영상을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 어제 우리 서울 지역에 많은 폭우가 내린 데다가 또 요일별로는 일요일이었습니다. 그럼 일요일 날 비가 오기 때문에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외부 나들이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각종 부추전이나 또 파전 이런 전을 주로 가족들이 즐겨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이 급속도로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371회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슈가 어떤 것인지 또그 날짜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어떤 영상을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름으로써 유튜브를
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많이 늘리고 구독자 수를 빠른 시간 내에 유입을 시켜야 되는 그 노하우를 이곳에 와가 이렇게 수록을 하였고,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유튜브를 하실 때는 이러한 노트를 구비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영상 준비 자료를 미리서 기획하고 또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빠르게 구독자를 만들어 나가고 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, 즉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구독자 수를 많이 만들고 또 유익하고 정보가 많이 담긴 그러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유튜브를 짧은 시간에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